역시 10장 numpy입니다. numpy 라이브러리가 머신러닝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앞으로 보게 될 텐데 일단 굉장히 많이 써요. 여기 있는 코드들을, 이 책에 있는 코드들을 일단 이렇게 옮겨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다 준비가 되셨죠? 구글의 코드랩, 코드랩 리서치 google.com입니다. 들어오셔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처음에 제일 먼저 할 건 numpy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야겠죠? np로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np의 array, 그러니까 파이썬 어레이가 아니라 np 라이브러리에 있는 어레이라고 하는 하나의 메소드입니다. np 모듈의 어레이 메소드를 불러와서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출력하면 기존의 파이썬 어레이랑 비슷해요. 모양 똑같죠? 똑같고, 그리고 타입을 보시면은 이렇게 numpy array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이게 제목이 뭔가요? 이 제목이 10번입니다. numpy.ipymb 파일로 해서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하는 방법 똑같아요. 그냥 요거 예를 들어서 실행하는 방식은 이렇게 버튼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단축키도 있습니다. 맥 같은 경우는 커맨드 엔터이고 윈도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단축키로 해서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커맨드 툴이 있으니까 요 커맨드 라인 단축키들이 있어요. 지금은 저는 맥을 쓰고 있으니까 맥의 단축키들이 나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윈도우 쓰시면 윈도우에 또 별도로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걸 선택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그 외에도 단축키가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고 주피터, 주파이트, 주피터 이게 노트북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윈도우 버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이제 웹 기반입니다. 웹 기반이니까 굳이 설치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좋은 점은 뭐냐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MPL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은 여기 이 펑션이나 메소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펑션 시그너처가 이렇게 딱 나타나요. 그래서 당장 코딩할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타입, 타입 펑션을 통해서 타입 갖고 그리고 n 디멘션도 있죠. my array 해서 요 녀석은 이제 np array 오브젝트입니다. 이 np array 오브젝트 nd array라고 그러죠. nd array 오브젝트이고 그리고 shape라든가 기타 등등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nd array with shape 그다음에 shape 모양이 좀 특이하죠. 5하고 콤마만 딱 찍혀 있습니다. 요것도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서 my array의 ndim, 이건 ndim은 number of dimension의 약자입니다. number of dimension, dimension이 몇 개의 dimension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이제 벡터라고 표현하죠. 벡터이고 용어를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앞으로 쓰이는 것이 scala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scala는 숫자 하나만 달랑 있는 게 scala입니다. 그죠? 그리고 벡터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게 벡터입니다. 다수의 스칼라죠. 벡터 is a number of scalar values. 그죠? 그리고 벡터도 있고 일단 매트릭스라고 하는 표현도 나와요.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matrix is a number of vectors.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1차원이고 이게 벡터가 2차원이고 아니죠. 스칼라는 점이죠. 점이고 벡터가 라인이고 매트릭스는 평면이 됩니다. 2차원이 되죠. 요거는 이제 2D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얘는 1D. 1D. 스칼라는 뭐 디멘션이 없죠. 그냥 점입니다. 하나의 숫자. 숫자 하나 2가 있으면 요거 스칼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몇 개의 스칼라 밸류들이 있으면은 얘는 벡터가 됩니다. 그렇죠? 요런 벡터가 몇 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매트릭스가 돼요. 자, 그래서 디멘션은 지금 1이라고 벡터는 1입니다. 1이고 그다음에 my array의 shape이 어떻게 되는지 요것도 실행시켜 보시면은 요렇게 나왔죠. 요게 조금 전에 보시면은 바로 my array의 그러면 nd array with shape에서 가로 열고 5 콤마 돼 있잖아요. 여기 shape입니다. 보시면 요 shape. 그래서 요 모양은 요것을 표현할 때 요 array잖아요. array는 요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또 이어서 볼까요? 조금 이어서 보겠습니다. 파이썬 리스트, 파이썬 리스트가 nd 그러니까 np의 array하고 nd array랑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리스트로부터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p.array 해서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것이 파이썬 리스트를 전달하죠. 그러면은
만들어지는 거, 요 타입에서 뭔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요 만들어지는 게 뭔지부터 볼까요? 이게 뭔지 보고 그런 다음에 보자. 요렇게 뭐 에러가 떴네요. 뭐가 떴나? illegal target. 아 그러네. 요 부분, 요 부분 실행할 때 요거 수식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그냥 그대로 냈던 거예요.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면 결과가 이렇게 똑같죠? 그죠? array 됐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타입을 보게 되면 타입은 어떻게 되나요? 타입은 numpy의 end array 타입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그냥 불러서 봤을 때는 그냥 array 이렇게 떠요. 그죠? array 뜨고 mylist를 return하면 어떻게 될까요? mylist 요거죠. 그래서 실행시켜 보시면은 요렇게 됩니다. mylist 얘가 mylist 그죠? mylist 이고 그리고 list to array 돼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것을 출력했을 때는 array가 나오고 그죠? 그리고 타입을 봤을 때는 end array 그죠? numpy의 end array. 그 세 가지를 항상 미묘하지만 서로 다릅니다. 미묘히 다른 점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디 어레이를 만드는 방식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np 다음에 어레인지에서 레인지를 주면 됩니다. 레인지를 주게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0, 1, 2, 3, 4, 5, 9까지 그죠. 그다음에 np 어레인지에서 첫 번 시작하는 번호, 끝나는 번호, 간격, 인터벌입니다. 그럼 이렇게 구성이 리턴 돼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건 리니어 스페이스입니다. 리니어 스페이스는 뭐라고 해야 되나? 자르는 거예요. 2에서 10까지를 다섯 등분 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뒤에 점이 하나 딱딱 찍혀 있잖아요. 여기서는 플롯이란 뜻입니다. 플롯이 리턴데이. 그래서 numpy는 기본이 플롯입니다. 그리고 원즈 이렇게 해서 np 원즈라고 하는 메소드로 호출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np 원즈에서 타입 시그너처 쭉쭉 나와 있고 다음에 설명도 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원 1로 돼 있는 근데 1을 다섯 개 있는데 얘들도 다 플롯이에요. 그래서 mp0 자면 어떻게 될까요? mp0 자면은 요거 다시 오놓고 리턴하면 요렇게 제로 다섯 개. 근데 이 데이터 타입은 뭐예요? 데이터 타입은 다 플롯입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int 지금 데이터 타입 바로 나왔네요. 그래서 myint에서 이렇게 array 하나 mp array를 만들었습니다. mp array 만든 다음에 이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가? 얘의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얘를 구성하는 데이터, 이 스칼라들의 타입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리턴되는 값이 int 64. 그죠? 64비트짜리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점을 하나 똑 찍어놨죠. 점을 찍어놓으면은 기본적으로 플롯이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은 플롯이고 어떤 것은 인티저잖아요. 이런 경우에 데이터 타입을 호출하면 뭐가 나올까요? 이럴 때 지금 이런 경우 실행해 보시면은 요렇게 인터 64 맞죠. 그죠? my array의 데이터 타입은 뭐 제가 먼저 잘못했네요. 잘못했습니다. 요걸 했네요. 요렇게 인터 64가 넣으면 안 되죠. 플롯이 넣어야 됩니다. 그죠? 플롯 64입니다. 디폴트가 플롯이에요. 자, 다음 걸 보겠습니다. 다음에 인덱스 마찬가지 np.random.rand rand rand라고 그래요. rand 랜드가 아니라 랜드입니다.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예요. 그래서 10개의 랜덤 넘버를 만들어라 하는 게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0에서부터 1 사이에 숫자 10개를 주름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죠? 10개 쭉 만들어졌죠? 그런 다음에 인덱스는 이렇게 그죠? 똑같이 파이썬하고 똑같습니다. 시작하는 건 0이고 제일 끝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ool mask 이것도 상당히 재밌어요. 요거는 파이썬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랜드 인트입니다. 이번에는 랜드는 랜드인데 인트 그러니까 인티저를 골라나라는 거예요. 1에서부터 20 사이에 숫자 10개를 인티저를 뽑아낸 게 여기에 인티저 뽑아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요렇게 줬습니다. my array 해서 인덱스를 주는데 인덱스를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죠? 상당히 재밌죠. 그래서 my array에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제로가 되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요게 리턴 되게 됩니다. 재밌죠? 그죠? 혹은 my array 해서 요렇게 2를 나눈 것이 제로이다. 그냥 요렇게만 스테이트먼트를 끝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요거는 지워놓고 돌려보면은 요런 결과가 나옵니다. 상당히 재밌죠, 그죠? 이 부분도 인티즈 마스크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인티즈를 골라냈습니다. 골라낸 다음에 이번에는 MP Arrays, MP Arranges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과 10 사이의 간격 2로서 요걸 골라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과 10 사이에서 간격이 2가 되면 1, 3, 5, 7, 9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나오는 게요요 값은 1, 3, 5, 7, 9로 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MP Arrange 이게 왜 여기 나와 있나요? 예, 실행을 좀 지켜보죠. 일단 얘하고 얘는 이렇게 주석 처리해놓고 1, 3, 5, 7, 9가 나왔죠, 그죠? 그럼 1, 3, 5, 7, 9를 넣어서 1, 3, 5, 7, 9를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1, 3, 5, 7, 9가 들어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My Array에 1, 3, 5, 7, 9에서 얘가 리턴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다음에 슬라이싱. 슬라이싱은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방식은 이전에 파이썬과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슬라이싱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싱 하면 뭐가 나올까요? 이 경우에는 요 두 개가 나오겠죠. 그죠? 자, 다음 밑에 베이징 매스 오퍼레이션. 매스입니다. 수학이죠. 산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고, 그리고 sum 하면은 합계. squared 하면 어떻게 되나요? square. square root, root 2, root 4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거고. 다음에 log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log는 natural logarithm입니다. natural logarithm. 뭔지 아시죠? e. e 값이 뭐예요? e가 2.7, 잊어먹었다. e는 항상 잊어먹어요, 제가. 그래서 natural logarithm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e에서 2.718281. 그죠? 2.718281. 항상 잊어먹어요. 그리고 MP exponential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 e를 이용한 겁니다. e의 2성, e의 4성, e의 6성 이렇게 되게 되죠. 그죠? 요걸 다 주석으로 처리를 해놓고 돌려보면은 요거는 e의 2성, 요 얘는 e의 4성입니다. 그죠? scientific notation입니다. e 플러스 0, 0, e 플러스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다음에 higher dimension array입니다. higher dimension array라고 하는 것은 array가 2차원, 3차원으로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2D array, 예, 2D array가 매트릭스예요. 근데 매트릭스라는 개념은 지금 여기서는 딱히 예, 여기서 써있죠. 뭐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의 복수니까 매트리시스가 되죠. 그래서 my2D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dimension은 2가 되고 shape는 어떻게 되죠? 지금 이 shape, shape는 row 곱하기 column이에요. row 곱하기 column이면 뭔지 답이 나오시죠? 2 곱하기 3이죠. 자, 그 다음에 3 곱하기 3 array는 이렇게 mp1s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저 계속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 앞에 있는 스퀘어 브라켓을 자꾸 빼먹어요. 빼먹으면 안 됩니다. 빼먹지 말고 그대로 스퀘어 브라켓 넣고 3 곱하기 3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3 곱하기 3 스퀘어 브라켓 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MP1제에 대해서 설명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얘도 나와 있고 하니까 그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채로즈 이거 MP1즈고 다음에 풀 해서 채우란 말이에요. 2로 채우란 말입니다. empty 3 곱하기 3 얘는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하면 MP empty 3 곱하기 3 대충 뭐가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돌려보시죠. MP empty 뭐 지금 A가 떴네요. 여기에 있었군요. 됐습니다. 다시 돌려볼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empty 또 A가 떴습니다. MP1s 하고 다 주석으로 처리를 해놓고 위에 뭐 남아있는 게 있는가 보네요. 없죠? MP empty 됐습니다. 이렇게 떴습니다. 그죠? empty 3 곱하기 3 하니까 array 해서 3 곱하기 3인데 이렇게 랜덤하게 뭔가 숫자가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uninitialized array라고 그래요. uninitialized array, 초기화되지 않은 array가 나타납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한번 열어보시, 다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mpi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얘는 뭐가 나올까요?
MPI 아이덴티티예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보시다시피 대각선 있죠? 다이어고날 이 부분 대각선으로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제로인 겁니다. 이거 아이덴티티가 어디 쓰이는지는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표현해요. 이번에는 3D 어레이로 볼까요? 3D입니다. 그래서 3D니까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해서 3개가 되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디멘션은 3이 되고 그리고 쉐이프는 어떻게 되죠? 얘는 쉐이프는 하나 둘 2죠? 2 곱하기 몇 개죠? 2 곱하기 3 2 곱하기 2 곱하기 3 그죠? 요것도 요렇게 넣고 돌려보시면 이렇게 2 곱하기 2 곱하기 3 다음에 MP1 2 곱하기 2 3 3 입니다 2 3 3 2 곱하기 3 곱하기 3 이에요 그래서 요런 결과가 MP1로 만들었죠. MP0 하면은 당연히 또 제로로 만들어지죠. 그죠? 이 자리에 제로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 매트릭스의 인덱스와 슬라이싱이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일단 랜덤 엔드 있어요. 그래서 3 곱하기 3 요 랜덤하고 랜드하고 그 차이가 좀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은 요 차이점을 제가 딱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랜덤 스테이트 엘리먼트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3 곱하기 3 나왔죠? 여기서 1 1 하면은 첫 번째 로우의 첫 번째 칼럼에는 A가 되는 거죠. 그죠? 얘는 어떤 의미일까요? 얘는 모든 로우의 1에서 3까지의 칼럼, 1, 2 칼럼입니다. 그죠? 끝부분 뒤에 건 안 들어가고 앞에 건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모든 로우의 칼럼 1과 2가 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0에서 2, 0에서 2 하면은 요만큼 하고 요만큼 하고 나오겠죠. 그죠? 네 개가 나오겠네요. 거기에 이렇게 결과입니다.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입니다. 리니어 알지브라 부분이죠. 그래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닷 프로덕트라고 표현해요. 닷 프로덕트 이건 뭐냐니까 그림을 좀 보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림들이 여기 몇 개가 있습니다. 요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얘와 얘를 서로 닷 프로덕트 두 가지가 있어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있고 닷 프로덕트라고 표현합니다. 있고 다음에 또 다른 종류도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요. 요 서로 곱해주는 방식은 얘 첫 번째 로우 있죠. 첫 번째 로우하고 첫 번째 칼럼하고 서로 1대1로 매칭해서 하나의 값을 만들어내고 두 번째 로우하고 마찬가지. 첫 번째 로우하고 두 번째 칼럼의 숨을 만들어내고 첫 번째 로우하고 세 번째 칼럼의 숨을 만들어내죠. 그럼 세 개 만들어지죠. 세 개 만들어지고 또 두 번째 로우가 있죠. 두 번째 로우와 첫 번째 칼럼에서 하나 만들어지고 두 번째 로우와 얘를 또 곱해서 더해서 값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리고 얘와 얘를 또 곱하고 더하고 해서 값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래서 두 번째도 또 두 번째 로우에서도 세 개의 값이 만들어지게 되고 따라서 3 곱하기 3 곱 얘와 3 곱하기 3 이렇게 서로 닷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려면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려면은 요 뒷부분 있잖아요. 앞에 있는 매트릭스의 칼럼 수와 그죠? 뒤에 오는 매트릭스의 로우 수가 같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곱하는 거 얘와 얘와 얘 이 세 개와 얘와 얘와 얘 칼럼 서로 1대1로 곱해요. 얘와 얘를 곱하고 얘와 얘를 곱하고 얘와 얘를 곱해서 그 세 개 값을 더해서 이 자리에 넣습니다. 첫 번째 자리. 그죠? 다음에 얘와 얘를 곱해서 곱하고 얘와 얘를 곱하고 얘와 얘를 곱해서 더한 다음에 그것을 이 자리에 넣습니다. 두 번째 자리. 그죠? 다음에 세 번째 얘가 있잖아요. 똑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칸을 다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 곱하기 3 3 곱하기 3 이 두 개 되는 매트릭스를 단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게 되면 3 곱하기 3의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는 지금 화면 보이시죠? 요 화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얘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아니라 그냥 엘리먼트 와이즈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표시, 얘 이 표시하고 우리 좀 전에 봤던 단 노테이션하고 달라요. 단 노테이션은 이렇게 at 표시를 합니다. at. 그죠? at 표시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곱하기 하는 거 있잖아요.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하는 것은 그냥 1대1로서로 매칭되는 것끼리 곱해주거나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다 뜨는 거. 두 종류가 서로 다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스칼라 값이 있는 경우, 스칼라 값이 하나만 있는 경우, 이 스칼라 값이 브로드캐스팅이 돼요.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지금 얘는 로우가 세 개잖아요. 로우가 세 개인데 스칼라는 값이 하나죠. 따라서 이 스칼라를 세 개의 로우처럼 하나, 둘, 세 개 로우로 만들고, 칼럼이 세 개잖아요. 칼럼이 세 개인데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또 칼럼도 세 개를 만들어서 이 스칼라 값으로 3 곱하기 3짜리 매트릭스를 만들어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것 똑같은 것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걸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브로드캐스팅은 스칼라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에도 가능해요. 그리고 매트릭스 트랜스포지션이 있습니다. 트랜스포지션은 뭐냐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1, 1, 2, 2, 3, 3 있잖아요. 1, 1, 2, 2, 3, 3. 요것을 이제,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대각선이라 그러나요? 요 대각선을 축으로 해서 한 바퀴 빽 돌리는 거예요. 그죠? 요것을 1, 1, 2, 2, 3, 3을 축으로 해서 180도 뺑 돌리게 되면 요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이해되시죠? 요것을 트랜스포지션, 매트릭스 트랜스포지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 용어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그림을 보고 좀 몇 가지 그림만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브로드캐스팅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브로드캐스팅을 그랬잖아요. 지금 얘와 이 스칼라 값을 서로 더하려고 한다. 위에는 뭐예요? 벡터고 밑에는 스칼라죠. 이것을 서로 더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니까 요 빈칸 노란색이죠. 노란색 빈칸을 스칼라 값으로 다 채웁니다. 다 채운 다음에 서로 두 개를 더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브로드캐스팅. 이렇게 칼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 곱하기 3이고 얘는 4 곱하기 3이고 얘는 4 곱하기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얘를 얘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만들어주는 방식이 이렇게 반복해서 브로드캐스팅해서 똑같이 4 곱하기 3으로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두 개를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예, 그런 내용입니다. 프로덕트이고 이번에 요거는 A at B예요. A at B 얘는 다 프로덕트예요. 다 프로덕트 그러니까 곱하기 얘와 A 곱하기 B하고는 달라요. 서로 얘하고 얘는 서로 다르다는 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어떤 결과 나오는지. 아, 위에까지 안 돌렸군요. A B 일단 얘는 주소로 제외해 놓고 A와 B 사이즈는 3 곱하기 3 얘는 1에서 54의 얘 똑같은 랜덤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인티저로 만들었고 그런 다음에 다시 얘를 돌려보죠. 그러면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951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요것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951이라는 숫자는 15 곱하기 38 더하기 29 곱하기 32 더하기 24 곱하기 33 그죠? 요렇게 한 것이 요것을 이 세 가지를 대주면은 나온 것이 첫 번째 값 요겁니다. 951. 그런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네요. 제가 뭘 계산을 잘못했나? 15, 19, 24, 38, 32, 33 인데 지금은 요렇게 값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된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니까 요 랜덤 값이 지금 랜더잖아요. 랜덤 값이니까 지금 우리가 돌리면은 요 값이 요렇게 안 나옵니다. 그죠? 안 나오죠. 당연히 이미 요건 얘는 두고 A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볼까요? A 랜덤이니까 서로 다른 값이 나오겠죠.
보시면은 A가 이런 값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B 값은 어떻게 나왔는지 볼까요? B라고 보시면은 B는 이런 값이 나왔죠. 그래서 A와 B, 좀 전에 봤던 A와 B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요 결과입니다. 그죠? 요 결과. 그리고 여기 있는 것과 달라요. 여기 있는 거는 여기는 그냥 랜덤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다음이 MP-Array. 트랜스포즈 여기 스포즈. 그러니까 엘리먼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매트릭스 단 노테이션과 달리 엘리먼트 와이즈 부분. 이걸 하다마드라고 표현하는데 하다마드라고 또 뭐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지만 그냥 엘리먼트 와이즈라고 하는 게 제일 편리한 표현이에요. 엘리먼트 와이즈 방식은 A 곱하기 B입니다. A 프로덕트 B. 그렇죠? 하는 방식. 지금 이런 결과는 안 나올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가 만든 A와 B는 위에서 봤던 A와 B와 이거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아닙니다.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곱하기 하라 그러면은 이때 15 곱하기 38 그게 첫 번째 자리더라고. 다음에 29 곱하기 32 그게 두 번째 자리더라고. 24 곱하기 22 그게 세 번째 자리. 첫 번째 로우의 세 번째 칼럼에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예, 밑에 있는 요 단 노테이션입니다. 요거예요. 플러스 b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도 그렇고 나누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스칼라 오퍼레이션은 브로드캐스팅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0.5, a 곱하기 0.5 하면 a의 모든 값에 0점 값을 5를 곱해주는 겁니다. 여기 스칼라, 이걸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표현했죠? 자, 그리고 지금 이게 런타임 런애프트 다음번 쉘로 넘어가는 게 단축키가 있을 텐데요. 예, 여기 없네요. 자, 매트릭스 트랜스포지션입니다. 트랜스포지션, 얘를 트랜스포지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요 15, 23, 44를 그대로 두고 15, 23, 44를 그대로 두고 요 순서를 서로 360도 바꾸지 180도 바꿔주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이 내려오고 아래 있는 것이 위로 가고. 이해되시죠? 그게 매트릭스 트랜스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인버스 오브 매트릭스, 인버스라는 개념도 있어요. 인버스는 A의 마이너스 1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글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A의 마이너스 1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인버스예요. 그래서 지금 A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다. 그죠? 이렇게 있다. 이것을 인버스를 만드는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리니어 알지브라의 약자예요. 린 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리니어 알지브라. MP의 리니어 알지브라에다가 인버스 해서 A. 인버스에서 만들어지는 게 요겁니다. 요게 뭐냐니까 얘와 얘를 매트릭스 닷 프로덕트라고 얘기했었죠. 닷 프로덕트 at 기호로 표시하는 거. 만약에 A 어디다 하나 할까요? 여기다가 코드 하나 추가를 해서 만약에 A입니다. A와 그리고 우리 요거 매트릭스의 멀티플리케이션 앳으로 표시한다 그랬죠? 와 이거 이름을 뭐 하나 정해줄게요. 이것을 뭐 A라고 하죠. 해서 돌려놓겠습니다. 돌리면 A에서 뭐가 들어왔죠? 이것과 A를 이렇게 다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면 뭐가 나오냐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와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각선이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인 겁니다. 그죠? 볼까요? 나왔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1이고 이것도 1이죠. 그리고 얘도 1이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0이에요. 얘도 0이고 다 0입니다. 0인데 뭔가 앞에 9점 어떻게 돼 있잖아요. 근데 뒤에 보시면 다 2에 마이너스 17 2에 마이너스 17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0000000 17번 가서 9 된 거예요. 0을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모든 컴퓨터의 어떤 문제예요. 0을 표현하는 방식을 아직까지도 재밌게 0을 완전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0이 저렇게 표현됐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P 인버이 방식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P를 붙여놓더라도 똑같이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버스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리쉐이핑입니다. 리쉐이핑은 모양을 바꾸주는 거예요. 다음에 NP에서 리니어 스페이스, 라인 스페이스, 린 스페이스죠. 린 스페이스 0, 5, 0과 5 사이의 숫자 중에서 랜덤하게가 아니죠. 20개로 나눕니다. 0과 5 사이를 20개로 나눠서 그 각각을 표시한 겁니다. 여기. 그죠? 그게 린 스페이스입니다. 리니어 스페이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넣은 게 요겁니다. 그래서 넣어 있고 그런 다음에 요 세이프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20 다음에 콤마 벡터란 말이에요. 벡터. 요 벡터를 리세이프에서 5 곱하기 4로 바꿔달라 하면 A가 뭔가 만들어지겠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얘는 일단 이렇게 주석으로 처리해 놓고 돌려보면은 5 곱하기 4 그죠? 요 숫자를 그냥 5 곱하기 4로 나눈 겁니다. 지금 그렇죠. 만들었고 그럼 A의 쉐입은 어떻게 되나요? A의 쉐입은 이렇게 5 곱하기 4죠. 그렇죠? 근데 리쉐이프를 하는 경우하고 그거 뭐예요? 리사이징은 달라요. 리쉐이프를 하더라도 원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A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A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A잖아요. A를 지금 상황에서 다시 A를 출력하면은 A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이전과 동일하죠. 그런데 리사이즈는 달라요. 리사이즈는 아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쉐입이고 얘는 리사이즈입니다. 리사이즈하게 되면 원본이 아예 이렇게 3 곱하기 3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점 뭐냐니까 요 리쉐이프와 리사이즈의 아규먼트는 3 곱하기 3인데 이전처럼 이렇게 스퀘어 브래킷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퀘어 브래킷 없이 그냥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자꾸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구별이 될 겁니다. 네, 스태킹입니다. 스태킹은 어레이를 서로 쌓아놓는 거예요. 쌓는 방식인데 이렇게 보면 랜드인터에서 이렇게 만들고 이것을 H스택 호라이즌탈하게 스택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요 얘와 얘를 이렇게 스택한 겁니다. 버티컬로 스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버티컬하면은 뭐 얘 밑에 얘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때는 6 곱하기 3이 됩니다. 얘는 3 곱하기 6이 되고 그죠? H 스택과 버티컬 V는 버티컬이에요. H는 호라이전탈입니다. 수평 스택, 수직 스택 쌓는 방식입니다. 브로드캐스팅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이걸 얘와 얘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는 얘는 111, 얘는 333, 얘는 999, 얘는 888이 되어서 얘처럼 4 곱하기 3으로 만들어져서 그런 다음에 서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해서 numpy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numpy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 없을 거예요. 한번 보면 다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음 이어서 판다스와 맵플로립도 좀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실제 데이터 사이언스 및 머신러닝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